오늘은 대한민국 지읒같이 돌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경이 왜 사회의 악인지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가시죠. 편의점 9년차 황당한 미성년자 담배 판매건이라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자와 여경이 편의점 앞에서 뭔가를 사는 모습이 보이고 편의점 알바는 여자에게 담배를 팔고 있죠. 놀라운 사실은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여자와 여경은 서로 알고 있는 사이같이 보인다는 점이죠.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에 밖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여자 두영과 여경 한 명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편의점에 들어와서 셋이 카운터 앞에 나란히 서서 여자가 담배를 달라고 하죠. 아르바이트생은 이미 여경과 계집이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왔고 경찰복을 입은 여경이 카운터에 같이 서 있어서 어떤 미성년자가 경찰이랑 같이 담배를 사겠어 라는 생각에 신분증을 물어보는 절차 없이 담배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곤 밖에 나가서 경찰이 보는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그로부터 10분 후 같이 있던 여경이 들어와 신분증 검사를 왜 안 했냐고 물어봅니다. 마치 본인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마냥 물어봐서 어이가 없었다고 하죠. 또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진술서를 받아야 한다며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합니다. 이후 어디 파출소인지 이름 계급 하나 알려준 게 없이 가버려서 주변 파출소를 돌아다녀 해당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당사자 여경은 없었고 신원조회를 늦게 해서 벌어진 일이지만 조사받으면 충분히 무혐의가 나올 거다라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아르바이트생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점주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CCTV를 봐도 그 어떤 누가 경찰과 같이 있는데 그 인간이 미성년자라고 생각할까요? 경찰복을 입고 와서 신원조회도 안 하고 미성년자와 담배 구매에 동행한 여경과 경찰 앞에서 담배까지 피는 미성년자에게 아무런 제지도 안 한 여경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납니다. 나는 시발 진짜 레전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발생을 하죠. 저딴식으로 행동할 거면 대한민국의 여경이 왜 필요한가요? 아주 함정수사란 함정수사는 다 하고 돌아다니는 우리 K여경의 모습 되겠습니다. 여경이 여경했다고 보시면 되는 사건인데 이 병신 같은 사건에 우리 한국 여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해볼까요? 여경여경 거리는 거 짜증나네 어쩌라고 여자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뭘 자꾸 여경여경 거리노 남자 알바가 지하를 안 한 게 맞구만 붕신. 경찰이랑 있다고 신분증 검사 안 한 알바가 잘못한 거임 여경은 잘못 없음. 경찰이 왔으면 더 빡세게 검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지가 일 안 해놓고 여경 탓하는 거 어이가 없네. 그놈의 여경여경 개빡친다. 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 여자들은 여경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개지랄을 하면서 여경 편을 들고 있죠. 아니 시발 여경 욕먹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여경이 병신짓을 해서 병신이라 하는 것도 문제입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위대한 여자들에게 욕을 하면 안 되는 제도라도 있는 건가요? 분명 미성년자 여자와 여자 경찰이 잘못한 일이 확실한데 우리 한국 여자들은 피해자에게 공감을 못하고 가해자에게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자들이 공감을 잘하는 동물이다라고 말하면 대가리 한 대씩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여자가 공감을 잘하긴 개뿔 피해자 알바생과 점주에게 공감도 못하는 미친 사이코패스들만 모인 거죠. 대한민국 진짜 거꾸로 돌아가는 여경의 이런 이야기. 이 세상을 좀먹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저렇게 제할 일을 하지도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데 성별이 여자라는 이유로 욕하면 안 되는 신성불가침 취급하는 게 세상을 좀먹고 있죠. 화가 나고 어이가 없는 여경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사건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은희는 지속적으로 여경의 이야기에 대해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여경의 이야기가 널리 퍼지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성별이 여자라는 건 대한민국에서 벼슬입니다.